네,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, 지금 선생님 계신 이쪽이, 네. 제가 알기로 이제 파주 금촌에 이제 점집 골목으로 알고 있어요. 예. 이렇게 이제 무당 골목이 된 이유가 뭔지. 글쎄요, 뭔지가 네. 아니라 제가 처음 무당이 돼서 예. 금촌 시장 안에 깃발을 꼽을 때는 저 혼자였어요. 아, 선생님 혼자였어요? 그때가 언제냐 하면은 2000년도. 2000년도. 예? 그러니까 99년도 그때 IMF 터졌었잖아요. 예. 99년 2000년도에 IMF 터졌을 때 저 역시 지물포를 하다가 제자가 되려니까 진짜 다 버렸어요. 모든 거를. 금전으로 버렸죠. 금전으로 버리고 제자가 돼서 금전 시장에 딱 들어왔을 때 제자가 저 혼자였었어요. 아, 옆에 아무도 없었어요? 없었어요. 아무도 없었어요.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옆집에서 내림끝하고 신당을 모시고 거기서 횟수로는 3년이지만 한 2년 정도 살다가 그래도 할머니한테 빌었죠. 신령님네들한테. 네. 제자는 집이 있어야 되니까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. 그래서 이 옆집을 좀 사달라고 빌었어요. 진짜 뜻하지 않게 사주셔서 이 집으로 들어와서 산 지가 진짜 만으로 따지면 17년이 돼가는 거고 그냥 따지면 한 18년이 돼가는 거고 그렇게 되죠. 근데 5년 6년이 지나면서부터 한 분 두 분이 들어오더니 지금은 아주 여기가 미아리 골목이 됐죠. 미아리 접촉 골목. 네, 한 집에 두 사람이 사는 데도 있고. 아, 그래요? 한 건물에 무조건 깃발 하나씩은 다 달려 있어요, 현재. 맞아요. 예. 근데 그 중에서, 살아남는 제자, 지금 드리는 얘기들을, 되게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하죠. 명기가 있어야 산다. 또, 양심껏 해야 산다, 그러잖아요. 예. 정말 제자라면 양심껏 하면은, 돌고 돌아서 오는 손님들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슬럼프가 없이, 가고 있다는 거. 근데 제자들끼리도 많잖아요. 네. 집집마다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시샘. 여기가 그런 곳인 것 같아요.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아직 선생님이 일단은 여기 오래 계셨던 게 이유가 이제 어쨌든 점을 잘 보셨기 때문에 손님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? 그죠? 그렇죠. 그래도 많이 네. 뭐 본 사람이 소개시켜주는 거고 단골이 소개시켜주는 거고 나중에 제 구독자를 네. 한번 네, 모시고 아 좋죠. 예. 한번 원래는 이제 오늘은 이제 근데 갑자기 이제 저도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시간 때 맞아갖고 제가 온 건데 나중에 제가 준비해서 한번 올게요. 네, 고맙습니다. 예, 일단 알겠습니다.